예, 평소 반듯한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가 허웅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했고 스토킹까지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제는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두 번의 임신 그리고 두 번의 낙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허웅 선수 측과 결혼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라는 A씨 측 주장이 엇갈리곤 있지만 이게 단순 연애와 결별을 넘어선 민감한 낙태와 임신 문제였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허 씨는 결국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녹화까지 마쳤는데 결국 통편집되고 말았습니다. 제2의 김연아로 불렸던 피겨 선수 이혜인 씨. 국가대표 해외 전지 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남자 후배 목에 키스마크를 남겨서 선수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혜인 씨는 우린 연인 관계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지 훈련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어야만 했느냐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앞서 가수 김호중 씨는 뺑소니 운전과 대리자수 교사 혐의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죠. 그럼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저런 논란이 된 선수 말고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조기 축구 회원들과 함께 공을 차는 손흥민.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로 유드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재석 씨. 기부문화 실천에 나선 이영애 씨와 또 임영웅 씨까지. 이렇게 롱런하는 스타들에겐 다 이유가 있습니다.